안녕. 제가 지금 뭐라 하지? 티슈 깎에다가 받쳐서 하고 있거든요. 넘어갈까봐. 이렇게 해야겠다. 이제 치우고. 이상하게 벨라는 아, 내가 식탁에서 해서 그런가? 벨라가 식탁에서 하면 되게 내가 뭐 먹는 걸 아니까 식탁이면은 뭘 먹고 있다는 걸 알아서 얘가 항상 자기도 달라고 낑낑거리거든요. 약간 그늘지게 나오죠, 지금. 어쩔 수 없어요. 저희 집 조명 중에 그늘이 안 지는 조명이 없더라고요. 그나마 여기가 제일 쾌적하게 할 수 있는 방에서는, 제 방에서는 뭔가 거울이 뒤에 있고 막 해서 막 핸드폰이 미치고 화면을 다시 보게 되고 막 이럴 것 같고, 여기가 제일 깔끔하게 할 수 있는. 머리가 엄청 상했어요. 머리 길이 뭐. 우선은 제가 머리를 좀 전에 감고 나와서 감사합니다. 아빠가 삼각대를 주고 가셨어요. 필요하면 쓰라고. 머리를 감고 나면 더 드라이를 안 한 상태잖아요. 제가 지금 샵을 가서 스케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감고 나면 더 이런 생머리, 정말 생 그 자체. 벨라는 뭐 해요? 벨라는 원래 그냥 냅두면 혼자 잠들거든요. 그냥 가만히 앉아있다가 잠들고 해요. 근데 그러고 있다가 제가 이거 키고 식탁에 앉으니까 막 걸어다니기 시작했어요. 스포일러, 포스터가 올라왔죠. 그 브이트로그, 예지수 브이트로그. 거기에 어디까지 이미 스포가 엄청 많이 됐던데? 그 두물머리 간 것까지는 나왔고. 어떡해요? 제가 제 머리 계속 만져서 신경 쓰이시죠? 제 머리가 마음에 안 들어서 계속 만지게 돼. 너무 부시시해. 이게 탈색 상태. 이게 왜냐면 약간 지금 다 안 말라서 젖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걸려요. 계속 머리가 젖어 있으면 원래 더 걸리는 거 알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카메라에 비치는 저희 부시시한 머리가 너무 거슬려서 계속 만지게 된답니다. 좋은 트리트먼트 추천해주세요, 여러분. 좋은 에센스? 트리트먼트도 트리트먼트인데 에센스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샵 선생님께서 이렇게 무스로 뿌리는 에센스를 선물해줬었어요. 샵에서도 그걸 뿌렸었고. 그래서 근데 그게 솔직히 저 지금까지 그냥 웬만한 뭐 하나 장착하는 거 없이 그냥 이거 써보고 저거 써보고 이런 식으로 항상 썼거든요. 그냥 들고 해야겠다. 너무 밑에 있으니까 불편하다. 이거 쓰고 저거 쓰고 했었는데, 근데 그냥 막 안 좋다 뭐 이런 것도 없고, 근데 그렇다고 막 와 이거 진짜 효과가 체감되는, 와 이거 진짜 이거 괜찮다 싶었던 에센스가 살면서 살면도 없었는데, 이거가
쓰고 근데 아마 또 그 이유가 제가 이제 탈색을 안 했었다가 이제 한 제가 이 탈색 머리를 마피아 활동 때 이 머리를 했었어요. 근데 이게 속상한 게 믿지는 모르겠지만 믿지는 마피아랑 아이고 이렇게 앉으면 안 되는데 편하네? 이렇게 앉아야겠다. 믿지는 마피아랑 로꼬랑 많은 믿지들이 머리가 같다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다르거든요. 근데 제가 봐도 이게 당사자가 아니라 그냥 이제 믿지, 그리고 또 믿지들은 이제 너튜브나 이런 데 올라오는 영상들이나 이런 걸 봤을 때 같다고 생각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긴 하더라고요. 이게 마피아 때는 카키였어요. 제 첫 카키예요. 기억나요? 제가 차 타고 우리 이동하면서 VR 때 저 카키색을 염색했다. 근데 많은 미치들이 처음에 못 알아봤어요. 어두운 데서는 그 카키가 티가 많이 안 나서. 하여튼 마피아 때 우리 멤버들 다 같이 신호등 머리였을 때 막 예지 주황색이었나? 그리고 막 채령이 빨강색, 그리고 다 색깔이 좀 달랐어요. 유나가 블루블랙이었나? 그래서 되게 우리가 무지개라고 신호등이라고 막 그랬거든요, 장난으로. 그때 제가 그 카키 헤어를 처음 했습니다. 그리고 로코 때는 그쵸, 그때도 카키였는데 이게 왜냐면 그 활동 때 머리가 다 비슷해졌었어요. 하지만 뮤비 때를 확인해 보시면 여러분 달라요. 마피아 때는 카키였었고요. 좀 브라운 카키. 로꼬 때는 애쉬 그레이 카키 같은 그런 색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상태에서 이제 로꼬 때는 밑에를 탈색을 더 했었어요. 한 반 정도를 더.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애쉬 그레이, 애쉬 카키? 애쉬 카키, 그레이는 아니었어요. 애쉬 카키. 원래는 그냥 브라운 카키였는데 애쉬 카키. 근데 왜 비슷하게 생각을 하시냐? 원래 브라운 카키였고 그 다음에 애쉬 카키였지만 브라운 카키였지만 활동하면서 브라운 카키가 색이 빠지면서 밝은 브라운 카키가 됐고 애쉬 카키였지만 또 애쉬는 색이 잘 빠지거든요. 애쉬 카키가 빠지면서 다음 활동 때도 밝은 브라운 카키가 됐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활동 영상을 보면 그냥 이 같은 색 같아 보여서 많은 분들께서 헤어 체인지를 모르셨어요. 하지만 저 그거 아세요? 그 약간 라이브러리 같은 데서 그 리본 헤어 하고 안경 쓰고 한 로꼬 티저 영상 때 제 리본을 확인하시면 이게 리본이 아래 머리를 이렇게 묶는 거거든요. 그때는 되게 애쉬 색이 티가 많이 납니다. 하지만 그 이후 그 애쉬 색이 사라졌어요. 색이 빠졌기 때문에. 그리고 그치, 마피아 로꼬가 끝이구나. 그 다음에 시상식 때도 제가 계속 로꼬 헤어로 계속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점점 가면서 색이 빠졌어요. 중간중간에 입히긴 했는데 이게 입혀도 사실 일주일이면 그게 빠져요. 스타일링하고 막 염색하고 이러면은. 그래서 지금 저희 채령이가 저한테 언니 머리 질릴 것 같아. 저희 멤버들마저 저희 머리에 질려버렸습니다. 원래 어두운 머리보다 밝은 머리가 더 쉽게 질리는 거 아시죠? 그래서 그런가 봐요. 근데 또 제가 엊그저께 제 동창 친구 두 명을 만났거든요. 한 명은 간간이, 제가 원래 제 성격이 멤버들을 믿지는 않겠지만 톡을 막 멤버들 톡도 그렇고 막 항상 이어가는 스타일이 아니라 그냥 생각날 때 뜬금없이 막 보내고 잘 지내? 이런 스타일이라. 하여튼 한 친구는 저랑 제가
친구가 많이 없잖아요 알다시피. 그래서 한 친구는 저랑 간간이 연락하는 친구고, 이제 그리고 한 친구는 진짜 오랜만에 봤어요. 왜냐면 저희가 23살이잖아요 근데 졸업하고 몇 년이야? 우선은 한 3년 넘게, 그쵸? 3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근데 왜 봤냐면 제 친구가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근데 제가 친구 결혼식을 못 갔죠. 그 스케줄이 안 맞아서. 그래서 조금 늦었지만 그 친구 결혼 축하 밥을 사주러, 결혼 선물이랑 이렇게 축하한다고 해주러 만났습니다. 너무 멋있더라고요. 뭔가 어린 나이에 되게 친구가 결혼도 하고 또 뭔가 일도 하고 되게 멋있는 친구랍니다. 하여튼 이게 왜 했죠? 아, 그래서 제가 요즘에 멤버들이 언니 머리 질릴 것 같다고, 저도 이 머리에 점점 질려가는 중이었어요. 그래서 약간 아 머리 스타일을, 머리 컬러를 바꾸고 싶다 이러고 있었는데, 친구들을 엄청 오래 만났잖아요. 근데 친구들은 둘 다 흑발이었어요. 근데 제 머리를 보더니 너무 예쁘다고. 염색, 그 뭐라 하죠? 염색 뿜뿌? 뿜뿌 맞나요? 뿜뿌? 그 염색 하고 싶은 마음이 치솟는다, 그거 있죠? 그 뜻. 제 친구들은 또, 저는 그런 찰나였는데 제 머리를 보고 너무 예쁘다고, 지금 만난 지 며칠 됐는데 며칠 동안 저 만나고 나서 염색 무슨 색으로 할까 계속 고민하고 있거든요, 친구들은. 그래가지고 약간 미호가 됐습니다. 머리색 되게 마음에 드는데 그냥 오래돼서 뭔가 변화를 제가 주고 싶은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머리가 너무 상했어요. 제가 머리가 상했다고 말할 날이 올 줄 몰랐어요, 여러분. 뭔가 예진아, 그쵸? 예진아, 류진이가 염색을 많이 했으니까. 류진은 만약에 제가 헤어를 바꾼다면 어떤 헤어스타일, 헤어 컬러 했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사실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제 궁금증. 왜냐면은 어차피 죄송하지만 제가 마음 같아서, 물론 밑지 원하는 색깔 다 해주고 싶지만 제 맘대로 그건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블루? 블루? 안 어울릴 것 같지 않아요? 저 블루는 뭐 상상해 본 적이 없어요. 블루면 약간 류진이 워너비 때 헤어인가? 블랙 생머리. 저도 원래 저 평생을 블랙 생머리로 살았거든요. 숱도 많고. 그래서 그때는 머리 빨리 바꾸고 싶다 했는데, 이제는 또 예전에 뭔가 옛날 사진 보니까, 또 어렸을 때 사진 보니까 블랙 생머리가 그립긴 하더라고요. 그레이. 그레이도 좋아요. 확 바뀐 분위기? 오렌지. 맞아, 나 오렌지도 해보고 싶다 옛날에 했었어. 레드 헤어. 레드 하면 또 체령이죠. 레드도 근데 해보고 싶긴 해요. 오렌지, 레드 이런 계열. 퍼플. 퍼플도 예쁘겠다. 너 때문에 한국어가 좋아. 고마워. 저도 미띠들이랑 더 많이 소통하려고, 저희 멤버들도 여러 언어를, 여러 가지는 아직 못했지만 영어도 그렇고 일본어도 그렇고 하나하나씩 배워나가는 중이랍니다. 오늘도 일본어 레슨 화상통화로, 그 줌? 영통으로 일본어 레슨 하고 왔어요. 나도 사랑해. 애쉬 그레이. 애쉬 그레이 좋죠. 근데 저 뭔가 애쉬 카키에다가 계속 색이 빠져서 든 생각이, 아 애쉬는 정말 관리하기가 어려운 색이구나. 핑크 컬러, 핑크도 진짜 해보고 싶어요. 근데 Where is 예지? 예지는 숙소에, 도럼에 있습니다.
자주색. 자주색 약간 레드 레드 브라운 같은 느낌인가? Anyways, 헐, 그린은 상상도 못해봤어요. 근데 약간 카키에서 더 탈색한 상태에서 입힌 카키. 아, 제가 이거 왜 있냐? 제가 원래는 미찌랑 제가 배가 고파서 미찌랑 소통 그냥 오늘은 그냥 제가 사실 얼마 전에 버블에 V 하게 되면 오랜만에 미찌 뭐 보고 싶냐고 물어봤었어요. 그때 미찌가 엄청 많은 아이디어를 줬는데 뭐 노래도 있었고 되게 많았어요. 너무 좋은 아이디어가 많았는데 뭔가 제가 항상 뭘 했잖아요 V 때는. 그래서 오랜만에 그냥 수다 떠는 V를 뭔가 그게 고민 상담이 됐건 미찌와 댓글 보고 소통하는 게 됐건 엄청 예전에 어느 때인가 머리 짧았을 때 약간 미찌 사연 일 뭐라 해야 되지 고민 상담 해주겠다고 내가 해서 막 했었던 것 같은데 아닌가 뭔가 어쨌든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냥 좀 얘기하는 고민 상담도 되고 그냥 미찌 얘기 봐도 되고 그냥 그런 좀 대화하는 V를 하려고 했습니다. 왜냐면 노래도 안 해서 너무 오래돼서 미찌랑 노래도 하고 싶은데 우선 집에 있어서 다음에 제가 봤을 때는 보컬실에서 V를 할 때 그걸 꼭 하도록 하고 그리고 요리 V앱도 얘기가 많았어요. 근데 우리 뭐야 요란요란? 잇씨 요란요란 맞아요? 그 우리 스페셜 그거 하잖아요 V 스페셜 라이브. 죄송합니다. 그 일요일마다 맞죠? 그래서 뭔가 또 일요일마다 한 또 여기서까지 하면은 뭔가 미찌가 너무 지울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거는 세이브 해놓고 저 그때 요리 뭐 할게요. 저 정했어요. 바뀔 수도 있어요. 근데 생각해놓은 게 있습니다. 하지만 알려주지 않을 거예요. 좋은 레커멘데이션 있으면은 그걸로 그것도 고려해볼게. 그리고 그게 한 번이 아니라 몇 번 하는 거니까 어차피. 하여튼 그래서 오늘은 그냥 요거트를 제가 좀 배고프니까 요거트를 미찌랑 먹으면서 얘기하는 V를 하려고 합니다. 짠. 그래서 우선 요거트를 만들 거예요. 조금만 기다려. 요거트 완전 빨리 그냥 담고 과일 넣으면 끝이기 때문에 잠시만. 요거는 요거트 그 알죠? 플레인 요거트 냉장고에 잠깐 넣어놓으면 약간 물이 위에 보이잖아요. 한번 깨끗한 수저로 숟가락으로 섞어주고. 원래 나무 수저로 하는 게 좋다고 하긴 하던데. 나무 숟가락이면 참 좋겠지만 아쉽게도 아니에요. 제가 원래 플랜은 만들면서 대화한 거거든요. 근데 이 정도면 되나? 너무 적은가? 아니야. 욕심내지 말자. 이거 먹고 제가 또 먹을 거거든요. 에피타이저. 비오땡 가져왔대. 잘했어. 그릭 요거트인가요? 네, 맞아요. 그릭 요거트. 플레인 그릭 요거트. 그리고 예스. 블루베리. 요거트에는 블루베리지. 잠깐만. 수저.
요거트는 냉동 블루베리죠, 여러분. 아시죠? 요거트 냉동 블루베리가 빠지면 무슨 맛으로 먹습니까? 전 냉동 블루베리 진짜 좋아해요. 근데 우리 멤버들도 좋아할 텐데. 그래서 가끔 숙소에서 과일 먹고 싶으면 좀 새콤한 거, 시원한 거 먹고 싶으면 블루베리 많이 컵에다가 냉동 블루베리 좀 가져와서 먹습니다. 근데 너무 웃긴 거 알려드릴까요? 아 근데 큰일 났네 생각해보니까. 이거 냉동 블루베리 먹고 나면, 저랑 유나 룸메잖아요. 저 냉동 블루베리 먹다가 유나를 봤어요. 근데 유나가 엄청 저를 보고 웃는 거예요. 입술이 그 파국이다 그거 아시죠? 입술이 퍼런 거예요. 그리고 이거 여기 말하면 여기 다 블루베리가 원래 끼거든요. 그래서 저랑 유나랑 항상 같이 냉동 블루베리 먹을 때도 있단 말이에요. 핸드폰 하면서? 그러면은 둘 다 진짜 웃겨요. 근데 오늘 믹지랑 소통하는데, 오늘 소통하기로 했는데 이거 먹으면 어떡해? 생각해보니까 내가 너무 생각이 짧았네. 아 다른 과일도 있는데 이거 넣지 말걸 그랬나? 손은 미리 씻고 왔지. 엠믹스 우리 엠믹스 친구들 사실 데뷔한 지는 좀 됐는데 이제 상황상 그 쇼케이스 무대 좀 늦게 했잖아요. 다 봤죠 당연히 쇼케이스 무대도. 너무너무 예쁘고 너무 아 당연히 예쁜 건 당연한 거고 너무너무 귀엽더라고요. 저는 진짜 규진이가 너무너무 귀여워요. 규진이도 아마 알 거예요. 잘 귀여운 거 그쵸? 근데 너무너무 귀여워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귀엽죠? 진짜 깨물어버리고 싶은 귀여움 아시죠? 그 저희 엠믹스 친구들이 데뷔 열심히 준비하면서 이제 저희는 보통 연습실에 저희도 연습을 하러 많이 대부분 나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주 마주쳤거든요. 친구들도 이제 데뷔 준비하느라 열심히 자주 연습실에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알죠. 연습실에서도 많이 마주쳤고 그리고 이제 뭐냐 윤진이 머리 감당 불가 윤진이, 혜원이, 릴리, 지우 윤진이, 혜원이, 릴리, 지우 규진이 윤진이 혜원이 릴리 지우 규진이 또 누구 같이 했나? 혹시 누구 뺀몸 너무 서운할 수도 있잖아. 윤진이 혜원이 릴리 규진이 지우 이렇게 아마 같이 연습 생활을 뭐 몇 층 친구는 오래 같이 했고 몇몇 친구는 좀 짧게 같이 했고 하여튼 그래도 같이 했습니다 다섯 명. 그리고 베이하고 설윤 친구는 같이 못했지만 그 데뷔 준비하는 과정에서 연습실에서 많이 마주쳐가지고 다 알죠. 아, 안다는 게 좀 친한 건 아니고요 여러분. 친구들이 이거 보고 안 친한데 저 언니 왜 친한 척 하시지? 라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친한 건 아니고요. 그냥 압니다. 구우면. 이건 카카오 닙스. 이것도 먹으면은 치아에 껴요.
하지만 너무 줍니다. 넣으면 맛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게 저 아는 분이 그 이게 세계 양봉대회 대상 수상 이게 벌꿀? 이게 꿀이에요. 근데 이게 넣어도 되나? 저 아직 안 먹어봤거든요. 아는 분이 몸에 되게 좋은 거라고 하루에 한 포씩 꼭 먹으라고 꿀이라고 주셨거든요. 근데 아는 분이라기보다 아빠가 주셨어요. 근데 아빠의 아는 그러니까 아는 분 그러니까 아빠의 지인이 주셨어요. 근데 이거를 정말 그냥 우리가 밥 먹을 때 먹거나 이런 꿀처럼 사용해도 되나? 아니면 약간 영양제처럼 따로 꿀처럼 먹어야 되나? 같은 꿀이니까 넣어서만 상관없겠죠? 제가 여기다 꿀을 뿌려 먹긴 해야 되거든요. 숙제하러 가야 하는데 잘 가. 괜찮아. 나중에 다시 보기로 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넣어서 먹어도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안 될 것 같아요? 상관없겠죠? 같은 꿀이니까. 그렇게 먹어도 돼요? 한번 열어서 한입 먹어보고. 왜냐면은 꿀 진짜 좋아하잖아요 제가. 또 꿀만 먹으려니까 또 안 먹게 되잖아요. 맛있잖아. 잘했다. 그러면 꿀을 뿌려줍니다. 몸에 좋은 거라 하니까 다 뿌려줍니다. 좀 달 것 같긴 한데 요거트 양에 비해서 전 항상 이거 토핑 다 넣잖아요. 그 플레인 요거트에 비해서 토핑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먹는데 약간 요거트 맛이 아니고 그냥 토핑만 나. 짜 아낌없이 짠 넣어줍니다. 그리고 해서 먹어줍니다. 손에 묻혔어. 엠믹스와 친한가요? 제가 방금 말했잖아요. 친한 건 아니에요. 친하다고 하면은 친구들이 저 언니 왜 친한 척 하시지 할 수 있잖아요. 그건 아닌데 우선은 제가 그래서 아까 말했다시피 그 두 친구 아마 두 친구 맞을 거예요. 더 있나? 두 친구랑은 연생을 같이 하진 않아서 그냥 만나면 인사하는 정도고 인사만 해봤고요. 다들 너무 예쁘시겠더라고요. 그리고 나머지 애기들은 나 뭔가 친하다는 말 함부로 못하겠어. 나 친한 척하는 것 같아서. 하여튼 형언니랑은 자유월평? 너무 예전이었지 기억도 안 나. 자유월평도 같이 서현이랑은 노래도 같이 불렀었고요. 그때 생각하니까 되게 풋풋했어요. 혜원이는 얼마나 더 어렸을까? 나도 그때 어렸는데 전 학생이었고 혜원이랑 저랑 근데 제 기억이 왜곡됐을 수도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아닌가? 아닌가 봐. 다른 친구랑 노래 불렀고 혜원이랑 마시룸 언니랑 자유월평을 뭐 하나 같이 했었던 것 같은데 뭘 했었어요. 혜원이가 없었나? 모르겠어요. 그건 혜원이한테 물어보세요. 저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같이 했었던 것 같아. 뭔가 하나를 자유월평을 자유월평을 약간 저희끼리 준비하는 거라 마시로 언니랑 했었던 것 같기도 하고 기억이 불확실함으로 네, 약간 기억이 뒤죽박죽 됐어요. 그리고 규진이는 진짜 처음에 들어왔을 때 규진이가 처음에 연습생을 들어왔는데 규진이 그때 진짜 애기였거든요. 지금도 막내 아니에요 거기서? 지금도 엄청 애기죠. 근데 규진이 그때 생긴 거는 어떻게 보면 똑같아요. 근데 훨씬 어렸죠. 진짜 보고 오히려 지금 더 귀여운 것 같아요. 근데 옛날보다 애가 크면서 더 귀여워졌어. 스타일링을 해서 그런가? 하여튼 너무 귀엽고 내가 너튜브에 올라온 영상들 봤는데 너무 귀엽더라고요. 무대에서도 너무 귀여워. 그리고 규진이가 연습생 처음 들어왔을 때 완전 애기였어요. 진짜 어렸어요. 근데 너무 예쁜 거예요 애기가. 그래서 다들 저희 연습생 친구들 애들이랑 와 진짜 너는 크게 될 거라고 너무 예쁘다고 엄청 예뻐했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제가 이제 애들 데뷔 전에 제가 뭐래? 머리가 안 돌아. 아, 데뷔 전에 저희 활동할 때 애들은 이제 데뷔 이제 했으니까 애들 그 연습생 생활 할 때 가끔씩 연습생 층에 연습하러 올라가거나 아니면 뭐 1층에서나 왔다 갔다 하면서 봐주시면 규진이가 그렇게 귀엽게 인사를 해요. 근데 그럴 때도 항상 보면서 아, 규진이 잘 크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데뷔를 했더라고요 드디어. 너무 축하해요 엠믹스 친구들 다. 그리고 아이고 그리고 릴리는 뭐 저보다 선배죠. 릴리는 제 옆이 엄청 어리시잖아요. 그리고 릴리는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릴리는 너무 귀여워요. 릴리는 예전에도 지금도 그 릴리 특유의 똑같은 말투. 릴리가 한국말 하고 릴리가 인사할 때 얼마나 귀여운지 아시죠 여러분? 이제 알잖아요. 그 콘텐츠 이런 것만 봐도 아마 알 거예요 릴리가 어떤지. 너무 귀엽고 윤진이도 제가 윤진이한테 옛날에 윤진이 보면서 항상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크면 정말 잘 될 것 같다. 제가 진짜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규진이도 그렇고 뭐 다른 멤버도 다지만 이제 다른 멤버 다 너무 잘 됐죠. 엠믹스 데뷔하고 너무 대단한 친구들이고 앞으로도 더 앞이 창창한 친구들이지만 그 이제 저랑 같이 했었던 친구들이 몇 명 제 기억으로 그때 엄청 애기였잖아요. 애기인데도 너무 예뻤어요. 윤진이를 보고 제가 와 너는 진짜 제가 약간 윤진이가 되게 뭐라 해야 되지? 멋있게 생겼다. 크면은 너 진짜 더 멋있어지고 윤진이가 되게 힙하게 생겼었어요. 근데 그때는 엄청 어렸었지만 그리고 윤진이가 음색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 있잖아요. 힙한 아우라? 너는 음색도 그렇고 뭐 춤도 그렇고 외모도 그렇고
근데 그리고 끊겨요? 뭐지? 데이터인데 와이파이로 바꾸면 왜잘 되려나? 혹시 지금도 잘 되는지 얘기해줘요. 지금 와이파이로 바뀌었어요. 계속 끊기네. 왜 그러지? 아, 이제 괜찮아? 아, 다행이다. 이상하게 제 집에서는 약간 아직 끊긴 것 같기도. 데이터가 오히려 더 잘 안 되더라고요. 와이파이는 오히려 잘 터지는데. 그래서 무슨 얘기했죠?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엠믹스 친구들 너무 귀엽고 예쁘고요. 그리고 뮤비도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리고 노래를 제가 처음 들었을 때는 그냥 아 좋다 이랬는데 이게 저 그렇게까지 많이 못 들어봤거든요. 아 이게 중독성이 있더라고요. 계속 그 따라하게 그 혼자 있을 때 이제 제가 지금 본가에 있는데 혼자서 계속 그 노래 흥얼거리게 돼요. 저는 맨 처음 노래 들었을 때 그 부분 제일 좋아했어요. 그 갑자기 밝아지는 부분 있죠. 되게 약간 타이틀곡 노래 보면 그 친구들 거 노래 중간에 분위기가 약간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그 슈퍼히어로 나나나나 그 부분 노래 잘 몰라요. 죄송해요. 하여튼 그 부분 되게 좋았고요. 하여튼 응원합니다. 서련 친구 엄청 예쁘게 생겼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저 쇼케이스 아니다 그 노래를 들으면서 제가 이 친구 음색 되게 예쁘다. 저는 개인적으로 원래 노래 들을 때 음색에 많이 귀 기울여 듣는 편이기 때문에 그 다른 팀분들이나 그냥 어느 노래를 들어도 이분 듣다니 이분 이 사람 되게 음색이 너무 예쁘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엠믹스 친구들 거 듣다가 되게 목소리가 되게 음색이 좋으시다 라고 생각했던 분이 서련 친구가 음색이 되게 예쁘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되게 놀랐습니다. 음색이 아주 예쁘시더라고요. 그런 이렇게 그냥 들으면은 다들 너무 음색이 예쁘시지만 제 스타일 개인적인 제 스타일이신 분들 한 명 있으세요. 아이브에서 내가 어떤 무대를 봤는데 그분도 음색이 되게 예쁘시더라고요. 아이브의 내가 이름은 확실히 잘 모르지만 되게 음색이 예쁘셨어요. 금발 머리 이렇게 보조개 되게 예쁘신 앞머리 있으시고 그래서 항상 무대 볼 때마다 그분 파트 나오면은 음색 너무 예쁘시다 목소리 너무 예쁘시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되게 팀마다 제 스타일인 음색이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요거트가 기다린다고요? 맞아요. 요거트가 기다려요. 맞아! 리즈! 리즈님! 맞아요. 리즈님 맞습니다. 음색이 되게 예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 파트가 되게 귀에 자주 맴돌아요.
볼테지 무지 기대돼요. 기대 많이 많이 해주세요 여러분. 볼테지 노래 정말 좋습니다. 맨 처음에 데모 들었을 때 어 좋다 싶었고, 녹음하고 나서도 들었을 때도 어 좋다 싶었고, 아무 연습하면서도 어 좋다 싶었고, 뮤비 찍으면서도 어 좋은데.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어떻게 나올지 아직 저도 뮤비를 보진 못했어요. 그래서 기대됩니다. 되게 볼티지가 약간 하면은 좀 그 뭐라 하지? 쾌감? 하면서 쾌감이 있는 노래와 안무인 것 같아요. 자 이제 요구트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먹어야지. 아니 먹으면서 말하면 또 그래서 먼저 얘기한 건 아니긴 한데, 사실 엠믹스 친구들 얘기하다 보니까 말이 길어졌어요. 제가 투머치 토커잖아요 여러분. 먹어보겠습니다. 못 보여줬구나. 요렇게 있지 음색장? 있지는 전원이 음색장이죠. 왜냐면은 멤버마다 음색 색깔이 너무 달라요. 그래서 노래 딱 받으면 들으면 그 부분을 위한 딱 적절한 멤버의 음색이 딱 있어요. 하고 있어요. 왜 말을 안 해요? 먹는 중. 들려요? 빌라 발소리? 공룡계 버블 그 친구 아주 잘 컸습니다. 잘 태어났어. 더 커졌어요. 물 먹고. 온라인 수업을 들으면서 브이라이브를 동시에 보고 계세요. 선생님이 모르시는 거겠죠? 저도 요즘 일본어 온라인 수업 아닌 온라인 수업? 온라인 수업이죠. 그걸 듣고 있는데 그러다가 선생님이 질문하면 어떡해요? 그러면 들통나잖아요. 집중 안 하고 있었던 거.
지수를 알고 있냐고? 내가 지수인데? 내가 지수인데? 봐봐, 또 과일이 많이 남았어. 요것은 다 먹고. 생일 축하해. 미안해. 왜? 내가 계속 와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집어 봐. 응? 씨는 안 내려죠? 아니 먹고 싶어가지고. 안 되지. 기우민 졸린가 봐. 벨라가 저녁이어서 아까 산책 갔다 왔거든요. 벨라가 이제 저녁이어서 졸려. 확실히 아침엔 엄청 활발하고 저녁엔 좀 덜 활발해요. 예쁘니? 예쁘니? 아 예뻐. 아 예뻐. 아 예뻐. 좀 이따 놀아줄게. 일어나세요. 좀 이따 놀아줄게. 일로 가세요. 저기 가서 놀으세요. 요구르트는 요거트는 맛있습니다. 벨라 눈이 벌써 졸려. 안녕. 나 무서운데.
멀리서 얘기해야겠어. 내가 가장 좋아하는 포켓몬, 저는 그 원래 학생 때는 잠만보 되게 좋아했거든요. 진짜 잠이 많잖아요. 그래서 잠만보를 좋아했는데 요번에 이브이 너무 귀여워서 이브이 좋아하게 됐고요. 잠만보랑 이브이 그리고 그 뭐지? 미찌들이 저 닮았다고 해준 포켓몬 있잖아요. 달라달라 때부터 치코 그거 뭐죠 여러분? 그래서 치코리아? 막 미찌들이 제 별명 불러줬었거든요. 그것도 좋아해요. 하지만 어렸을 때는 뭐니뭐니 해도 피카츄였죠. 치코리타, 치코리타. 맞아. 리아 언니 새 학기 친구 사귀는 팁 좀 별로 어디가 없니? 주세요. 새 학기 친구 사귀는 팁. 우선은 벨라 귀엽죠. 뭐. 흔히 말하는 인싸인 친구들도 당연히 있잖아요. 어딜 가든 뭐 그런 친구들도 있지만 그러지 못한 친구들도 많잖아요. 저는 막 그렇게 그런 성격은 아니거든요. 사실 되게 내향적일 수도 있고 외향적일 수도 있지만 저는 막 내향적이지도 않고 막 외향적이지도 않는 성격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얼마 전에 그 동창 만났다 했잖아요. 제 친구가 진짜 없어요. 아마 제 고등학교 중에 연락하고 있는 유일한 친구 두 명일 거예요 지금. 근데 그 한 명은 이번에 결혼하면서 거의 졸업 후에 처음 연락한 거고, 제가 원래는 고등학교 친구 한 명만 연락을 하고 있었어요. 해요. 친구가 그 정도로 저는 없기 때문에 좋은 조언을 해드릴 순 없지만 꼭 친구가 많다고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우선은 저는 가면은 지금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번호순? 이름순으로 자리가 배정이 되잖아요 보통? 그 앞뒤 친구들. 그래서 너무 웃겼던 게 그 얼마 전 만난 친구들과 제가 다 최씨예요. 딱 앞뒤 자리였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서로 챙겨주면서 친해져서 아직까지도 연락을 하고 있는 그런 사이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믿지도, 저는 그냥 제 어드바이스는 짝꿍, 짝지라죠. 옆에 짝꿍이나 앞뒤 친구한테 뭐 말을 건다던가 밥 먹을 때 용기 내서 밥 같이 먹으러 가겠냐고 물어보면은 안 된다, 싫다고 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쵸? 그렇게 다 친구 되는 거죠 뭐. 그리고 저는 믿지 알겠지만 저는 원래가 되게 그 제 성격이 되게 뭔가 기념일, 무슨 날 생일 아니면 뭐 어디 가면은 뭐 사가고 막 챙겨주고 이런 걸 원래가 그냥 전 좋아해요. 막 그 사람이 막 가족이든 친한 친구든 뭐 멤버든 뭐 그렇게 안 친한 친구든 뭐 뭐가 될걸? 저는 약간 아 무슨 날이야? 아 너 뭐야? 아 그럼 챙겨줘야지. 약간 되게 애초에 뭘 이렇게 해주면서 좀 약간 기쁨을 느끼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멤버들한테도 그렇고 저는 되게 선물 고르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좀 그런 부분에서 제가 많이 그랬던 것 같아요. 뭐 짝꿍이나 앞뒤 친구들 뭐 하나 할 때 같이 챙겨주고 같이 하고 그러면서 더 친해졌던 것 같습니다. 이게 말로만 하면은 약간 쑥스러울 수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뭐 하나 이렇게 그럴 excuse를 만드는 거죠. 그거를 뭐 이렇게 하면서 말을 건다든가. 피겨 갈라쇼에 이쁘심 샬롯. 그럼요, 저도 이쁘심이 차올랐습니다.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영광이었고요. 너무너무너무 멋있었어요. 진짜로 우리 미치들도 진짜 이쁘심 차올랐을 것 같아요. 선물할 때 받는 사람한테 물어보고 주는 스타일? 받는 사람한테 물어보냐는 게 무슨 뜻이지? 뭐 갖고 싶은지? 아, 물어보긴 물어보죠. 약간 예의상 물어보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생일 선물 이런 거는? 근데 저는 보통 약간 그런 거예요. 생일 선물 이런 거는 뭐 물어볼 수 있는데 생일 선물 말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진짜 뭐 내가 어디 여행을 갔어, 기념품, 아니면은 뭐 진짜 저 그냥 혼자 걸어다니다가 맛집 카페를 갔어, 그런 맛있는 거 이렇게 좀 주변 사람들이 생각이 나는 편인 것 같아요. 되게 유나가 그런 스타일이에요. 유나가 그런 분 저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유나가 되게 뭐 어딜 가도, 그래서 저랑 유나가 보통 뭐 다른 멤버도 많이 사오긴 하는데 그냥 성격이 좀 그런 스타일인 것 같아요, 제가 유나를 봤을 때. 그리고 아니면 막 뭐 해서 발렌타인 뭐 빼빼로데이. 근데 학생 때 다 그러지 않나요? 막 굳이 빼빼로 만들어가지고. 저는 막 얼마 전에 발렌타인데이 때 필라테스 가기 전에 제가 그 마사지를 받고 필라테스를 간 길인데, 마사지 끝나고 이제 가는 길에 베이커리가 있었어요. 근데 오늘 마침 발렌타인데이더라고요. 그래서 초콜릿 같은 거를 들어와서 사서 이제 필라테스 선생님을 갖다 드린다든가 이런 식으로 그냥 일상 속에서 조금 그런 소소한 그런 작은 선물 이런 거 말하는 거죠. 왜냐면 그런 거 받으면 기분 되게 좋잖아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개인적으로. 되게 스케줄을 가든 뭘 하든 했을 때 되게 그렇게 챙겨주셨을 때, 그러니까 막 나를 위해서 막 이렇게 챙긴 느낌보다는 되게 소소한 건데 되게 아 오늘 무슨 날이어서 이렇게 해주시면은 너무 스윗하잖아요. 약간 어 so sweet 이런 느낌이잖아요. 기말고사가 있는데 너무 속상해요. 속상하죠. 파이팅. 'What are you cooking for Itzy?' It's a secret. I've kind of decided my mind, but I'm not sure yet, but it's a secret. 그리고 그 브이트로그 그 스포 해달라 했잖아요. 내가 생각해봤는데 포스터에 다 나와있었던 것 같아. 두물머리 간 거 얘기했고, 두물머리 가서 사진 찍은 거 올라와있었던 것 같고, 핫도그도 올라와 있었던 것 같은데? 운전하고 간 것도 나오지 않았나? 아닌가? 그게 스포할 내용이 없는 것 같아요. 이미 포스터에 다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저도 아직 뭐 어? 운전한 거 안 나왔어? 아니, 운전 안 했어. 매니저님이 운전하고 가셨어요. 매니저님 차 타고 갔어요.
캐스퍼 타고 그거 어떻게 알았어? 나왔죠? 이제 온라인 수업도 끝났고 당신의 브이라브도 편하게 볼 수 있어요. Congrats. 고생했어요 온라인 수업. 아주 열심히네 다들. 제가 지금 노래 이런 거 틀어드리고 싶지만 이게 핸드폰으로 제 폰으로 그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계가 하나여서 틀어줄 수가 없어요. 다음에 노래 V 할 때 하나를 더 준비해서 하도록 할게요. 이브이라고 했으니까 브이 해주세요. 리아, I have a question, important question. What's the question? 일리 happy birthday. 2월 13일 14일 날 생일이라고요.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 그치 생일 끝났잖아. 생일 축하했었어요. 좋은 하루 보내셨길 바랍니다. 저녁은 뭐 먹어? 저녁은 고민 중이에요. 김치볶음밥 아니면 아까 준수가 학교 끝나고 학원 가기 전에 카레를 먹고 왔거든요. 카레도 맛있을 것 같고 근데 전 카레를 먹게 된다면 매운 카레를 먹고 싶거든요. 추천 매운 카레 먹을까요? 김치볶음밥 먹을까요? 둘 중 하나 골라주세요. 카레, 김치볶음밥. 댓글에 얘기해줘. 안 그래도 고민 중이었어. 학원 끝나고 왔어요. 고생했어. 내 동생도 학원 갔는데 학교 갔다가 와서 밥 먹고 학원 갔어요. 고3이신 분들 준수도 이제 수능을 봐야 돼요. 그래가지고 고등학생들 사실 다 화이팅. 뭐 중학생들도 화이팅. 지금 고등학생들 아마 더 힘들 거기 때문에 정말 하루 종일 학원에 가 있더라고요. 김치볶음. 오늘 학교 급식 카레였어요? 학교에서 저는 항상 제일 좋아하는 급식 중 하나가 카레랑 짜장밥. 거기다가 단무지에 고춧가루 무침 단무지. 그러면은 환상의 조합. 짜장밥에 고춧가루 무침 단무지, 카레에 김치. 출근하시는 분들도 화이팅. 화이팅. 김복 카레? 카레 얘기하니까 카레가 좀 더 땡기는 것 같기도 하고.
멤버 중에 버블 구독하고 싶은 멤버 있냐고요? 멤버들 중에 예지 거 구독해서 맨날 놀릴 것 같아요. 예지가 이제 미찌한테 얘기하는 말투랑 저한테 얘기하는 말투랑 좀 다를 거 아니에요. 예지가 막 저번처럼 여기 하트 셀카 이런 거 올리면 제가 그거 갖고 저희 멤버들이 유나가 그거 갖고 아니 저희 아니 애들이 저랑 예지 보고 예지 그때 이거 하트로 예지가 여기다 립으로 그렸었잖아요. 그리고 예지가 한참 요즘에 좀 귀여운 스타일 많이 입고 다니더라고요. 근데 저랑 이제 예지 보고 그 채령이가 그랬나? 유나랑 채령이는 어쨌든 애들이 유진이랑 이제 그랬었어요. 아니 나이 들면은 원래 어려 보이고 싶어서 귀여운 거 입는다고 이러면서 예지가 저번에 그걸 한 거 보고 예지를 엄청 놀렸어요 애들이. 아마 예지한테 얘기하면은 알 거예요. 저희가 그거 갖고 엄청 놀렸거든요. 그 셀카. 그래서 유나가 그때 그랬던 말이 생각나요. 23살 언니가 얼굴에 하트 그리고서 셀카 찍는다고. 그래서 그런 예지 버블을 구독했다가 그런 거를 이제 놀리는 거죠. 23살이 핫하면 어때서? 그건 맞죠. 23살이 뭐 어때서. 맞아요. 저희도 사실 어린 나이죠. 누가 울예지 3살이래. 23살 아니고 3살. 거리지? 비염인가? 비염이 제가 좀 있긴 해요. 저는 누나를 위해서 죽을 수 있어요. 안 돼, 죽지 마. 나도 안 죽고, 너도 안 죽고, 우리 다 안 죽는 걸로. 유나한테 티아라 케이크는 언제 준 거냐고요? 그 유나가 이제 성인 되고 원래 우리가 성인 되면은 막 유나가 예전에 우리 그 위시리스트 같은 거 버킷리스트에 썼잖아요. 유나 성인 되면 근상 약간 레스토랑 가서 언니들이 와인 사주고 이렇게 해주고 싶었는데 바쁘기도 했고 시국도 시국인지라 그러질 못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뭔가 제대로 유나가 그래도 유독 성인이 된다는 것을 기대를 되게 많이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뭔가 제대로 딱 축하를 못 해준 것 같아서 그게 너무 아쉬워가지고 이렇게 뭘 해줄까 뭔가 좀 그래도 어른이 된 원래 장미꽃 선물하잖아요. 그래서 찾아보다가 좀 장미꽃 빨간 장미 모양으로 빨간 장미로 된 케이크 티아라 케이크랑 그리고 이렇게 지갑 미니 지갑 들고 다닐 수 있는 지갑이랑 이렇게 선물해줬었습니다. 진리아 포토 플리즈. 곧 브이트로그가 나가면 업로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브이트로그 하면 찍은 사진들이 많거든요. 벌써 1시간 넘었네. 그럼 이제 슬슬 저도 인사를 하고 그래서 카레를 먹어야 돼. 김치볶음밥을 먹어야 돼. 고민되네. 뭘 먹는지 내가 버블로 알려줄게.
오늘 오랜만에 카레가 지금 많아. 댓글에 갑자기 아까는 김치볶음밥이 많았는데 그냥 카레에 김치 넣어서 볶아 먹자. 그건 뭐예요? 그것도 맛있을 것 같긴 한데. 근데 아니 내가 어제 콘치즈를 만들었거든요 처음으로. 근데 망했어요. 정말 말 그대로 콘치즈였어. 콘과 치즈 맛이었어. 콘이랑 모짜렐라 치즈 같이 먹는 맛이었어. 다음에 연유를 넣어볼까봐 만들 때. 그럼 맛있을 것 같아. Anyways, 매운 카레 좋아. 오늘 하루도 우리 미찌 너무너무 고생했고 저랑 1시간 8분 곧 1시간 9분 동안 놀아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마무리 잘하고 저녁 못 먹은 미찌들은 꼭 저녁 챙겨 먹고 잘 자요. Sleep tight. Bye everyone. Bye. 김치 끌려고 하는데 김치볶음밥? 그럼 또 내가 마음이 또 흔들리잖아요. 둘 다 먹으라고? 둘 다 먹기엔 너무 양이 많을 것 같아. 아, 내가 뭐 먹는지 알려주도록 할게요. 안녕. 바이바이.